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단체 외국에서 유튜브로 시청 중인 디아스포라 자유애국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공화당 기독교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조입니다. 오늘 6월 25일 집회에 참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위암 4기 시한부 4개월 중 4개월을 다 써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여자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들이 지금 그들이 세상을 만들어 가집니다. 정치는 누구도 모릅니다. 저는 조은지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에도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그날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이란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갑시다. 6.25 김일성 군대에 맞서 싸웠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갔던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조우였습니다.